한 세트만 더 따내면 김재근 선수는 PBA 투어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참 김재근 선수가 아직까지 결승 무대에 한 번도 진출하지 못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김재근 선수로서는 조금 자존심이 상할 만한 예. 그런 초라한 성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두 시즌 전엔 레펜스 선수가 PBA 투어 정상에 오른 바 있는데요. 정말 누가 결승에 진출하게 될지 기로에 서 있는 5세트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도로 자 득점이 안 됐는데 지금도 빠져나갑니다. 자, 레펜스 선수의 초구가 이번에도 실패. 이번에는 코너까지 잘 들어갔는데요. 아 이렇게 나오지 않네요. 예. 아,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김재근 선수의 1이닝. 크게 돌렸습니다. 아, 지금은 길게 시도했죠? 이렇게 짧게 시도한 게 아니라 길게 각도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예. 자, 회전량을 네,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같은 진행에서는 조금 더 역회전이 들어가야만 길게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예. 선수들이 지금까지 거의 일주일에 가까운 시간을 경기를 펼쳤는데도 예. 아직 또 이 테이블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저렇게 한 번씩 뭔가 시도했던 공들이 조금 차이가 나면서 선수들은 살짝살짝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오, 이 공 짧아지는데요. 빠져나갑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예. 계속 보입니다. 거의 다 와서 급격히 짧아졌던 모습. 네. 제가 뭐 경기 초반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근에 이 PBA 무대에서 사용하는 이 테이블이 쿠션 강도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클럽에서 치는 평상시 선수들이 연습하는 테이블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면서 경기를 펼쳐야 되는데 예. 습관들이 또 나오는 거죠.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 테이블은 어떤지 물론 몸으로는 느끼고 있겠습니다만 매 순간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간혹 생각지 못한 궤적으로도 그렇죠. 실수들이 하네요. 나오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득점이 또 될 수도 있는데요. 굴러 가는데 아, 네. 지나갔어요. 지금 같은 진행도 정말 놀랄만한 네, 예. 진행이었죠. 한 점만 기록하고 물러나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자, 김재근 선수가 저 저번에 원뱅크로 밀어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맞지 않고 또 뒤쪽에서 코너를 돌아서 갔는데 이게 마지막에 득점이 안 됐어요. 예. 네. 지나가는 모습. 자, 뱅크샷. 지금보다 조금 더 분리각이 더 커지는 네, 진행이 돼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3연속 득점 실패. 조금 두께가 얇았나요? 네. 지금 두 공의 이 각도로 봐서는 조금 더 두껍고 조금 더 속도가 필요했던 예. 또 그런 배치였네요. 득점. 2대0 앞서가는 김재근. 지금 회전 빼고 정확하게 또 분리시켜내는 예. 김재근 선수의 뒤돌리기. 지금 배치 괜찮습니다. 먼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김재근 선수의 지금
공 모양인데. 자, 키스의 위험이 조금 있어 보이긴 하네요. 예. 아, 이 두께를. 오! 아, 네. 자, 그대로 빠지면서 한 점만 기록했습니다. 아, 김재근 선수 이 딱 교차되는 또 두께 사용을 했는데. 네. 저 뒤쪽 틈이. 야. 네. 결론적으로는 너무 두꺼운 두께 사용은 조금 어렵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예.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공이 진행되는 걸 보면 지금보다 더 두꺼운 두께로 편하게 포쿠션으로 노려볼 수도 충분히 있는 배치였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순간 판단에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오, 놓치는데요. 레펜시 선수가 1이닝부터 4이닝까지 아직 득점이 없습니다. 야, 레펜 선수로서는 지금 마지막 세트가 될 수가 있는데. 예. 실수가 조금 이어지고 있네요. 앞선 세트들에서 워낙 정신적인, 네, 데미지가 좀 있었던 세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지금 조금, 자, 두 선수 다 힘든 시간이 됐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김재근의 득점. 저희가 지금 뭐 세트 이렇게 끊어 가면서 사실 보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두 시간이 넘는 시간이 됐거든요. 그렇죠. 선수들 집중력에 조금 한계가 올 수 있는 시간대 돌입을 했습니다. 예. 코너 들어와서 연결되었습니다. 아, 지금 김재근 선수가 득점 확률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두께 사용을 하고 밀어주는 옆돌리기 성공을 해냈습니다. 예. 다음 공 배치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실수만 아니라면 지금 많은 점수 쌓아줄 수 있어요. 키스가 아. 납니다. 2점 기록 김재근 선수. 지금 분명히 키스 타이밍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놓쳤죠. 그렇죠. 바로 더블 쿠션. 자, 조금 깊어요. 네. 너무 코너 쪽으로 들어가면서, 자, 레펜 선수가 잘하는 지금 같은 이런 공격들이 득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수비에도 실패를 했고요. 키스 나지 않고. 네. 네. 자, 1이닝을 빼고 2이닝부터 계속해서 득점을 해주고 있는 김재근 선수. 지금도 저 빨간 공의 위치로 봐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충분했는데. 예. 정확하게 짧은 쪽으로 시도를 하고 득점을 그렇습니다. 해냈습니다. 지금처럼 분리시켜주면 또 득점이 되는 뒤돌림. 예. 연속 포인트. 아, 이제 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네. 반 정도의 두께에서 끌어내는 게 아니라 회전량을 줄여주고 순간적인 속도를 이용한 뒤돌리기 공략이
또 먹혔습니다. 이번에는 끌어줘야 되겠네. 네, 부드럽게. 자, 점점 짧아지고 있고. 네. 자, 김재근 선수가 석점째를 신고합니다. 확실히 이번 대회를 위해서 김재근 선수가 뭐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게 경기 지금 잘 표현이 되고 있네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자 조금 더 이어나가야죠. 예.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레펜스 선수는 현재 세트스코어 3대1로 뒤져있고 5세트 경기도 아직까지는 득점이 없습니다. 자, 타임아웃 사용을 하고 어느 쪽을 지금 겨냥을 하나요? 뱅크샷. 네, 투뱅크인데요. 하얀 공에 한쪽 면을 맞춰야 돼요. 맞지 않으면서 지금 멀리 배치는 시켜놨는데 예. 지금 뭐 두 공 다 아래쪽에 조금 틈이 있기 때문에 뱅크샷 시도를 할 수가 있고요. 우선 하얀 공이 맞아야 뭔가 진행이 되는 그런 투뱅크였죠. 네, 지금 빨간 공과 당쿠션 사이로 노리는 레펜 선수 투뱅크 시도합니다. 아, 오, 이게 지나쳐가요. 자, 네. 5세트 쉽지 않네요. 레펜스 선수의 무득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또 들어갔던 레펜스 선수의 예. 여기서 끌림이 살짝 나와야 되는데 또 득점이 딱 되지 않는 네,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공의 진행. 이렇게 빠져나가면 레펜 선수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들죠. 네, 잘 들어갔어요. 한경입니다. 뭐 경기하는 이 선수들이 10점 차 사실 큰 점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세트 경기에서 예. 언제든지 쫓아갈 수 있는 선수들이긴 한데 분위기죠. 분위기가 뭔가 지금 이렇게 한쪽으로 예. 김재근 선수 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서 지금 이렇게 뒤쳐져 있는 상황. 세트 역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아, 이럴 때 김재근 선수는 좀 더 확실하게 플레이 해줘야죠. 함께 아쉬워합니다. 김재근 선수가 매 이닝 득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연속 득점은 3점밖에 안 됩니다. 예. 밀렸어요. 7이닝 동안 무득점. 네. 레펜 선수를 응원하는 또 많은 당구 팬들이 너무나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네. 계속 지금같이 빠져나가는 진행이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입을 안 다물어 보는 레펜스인데. 자기 얇은 두께로. 네, 너무 얇은 두께였죠. 뒤쪽으로. 네. 네. 아, 김재근 선수
조금씩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또 아, 두 손을 모아 간절하게 응원하고 있는 모습. 김재근 선수도 뭔가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지금처럼 또 실수가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자, 대회전. 이 공이 근데, 아, 짧아졌네요. 자, 이제 선수들의 불안감이 좀 커지다 보니까 테이블에 전혀 지금 적응이 안 되고 있고, 감을 잃은 모습이에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은 정말 머리가 하얘진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경험을 수없이 많은 한 30년 정도를 당구친 선수들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더블 쿠션. 자, 내려와야 쿠션 되는데요. 타지 않았네요. 김재원 선수도 아주 철저하게 지금 네, 공수를 노리는 시도. 자, 레펜스 선수는 한 점이 중요합니다. 일단 개시를 해야 해요. 자, 지금 각도가 나오지 않는 배치인데 약간 찍어쳤죠? 그래. 오, 들어갑니다. 자, 드디어 터진 첫 득점이 뱅크샷으로. 네, 맞세를 이용한 네, 쓰리뱅크. 예. 코너를 휘어서 진행을 시켰고 지금 전체 각도는 좀 짧았거든요. 그런데도 노란 공 맞으면서 좀 더 긴 쪽에 있었던 빨간 공. 네. 정확하게 득점이 또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LPB 우승을 차지한 히다오리에 동료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뱅크샷 득점 나왔을 때 연결해줘야 됩니다. 아, 다시 또 짧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수들이 각도 조절을 했는데도 예. 네, 계속해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회전 빼고 뒤돌리기. 아, 너무 빨라요. 최근에 뭐 PBA 우승자들을 보면 사실 뭐 이런 상황도 있긴 하지만 예. 세트를 가져갈 때는 확실한 네, 모습이 나오죠. 그렇죠. 거의 뭐 한 세트를 완벽하게 자신의 세트로 가져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예. 그런 부분이 확실히 지금 이 두 선수들에게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점수로 연결됐습니다. 애들의 펜스. 아직 뭐 경기 남아있고 결승전까지도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무조건 올라가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승까지 하기 위해서는 그런 완벽함이 있어야만 우승까지 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두 선수 다 워낙 잘해주고 있긴 한데 분명히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경기 계속 치러내면서 보완을 해야 되겠네요. 아, 빨간 공이 맞지 않으면서 예. 자, 괜찮은 또 뱅크샷 실패를 했습니다. 야, 아쉬워합니다. 네. 안 된다는 표정이죠. 네. 오늘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 하는 예. 네. 애드레 펜스의 표정. 혀를 빼꼼 내밀어봤던 애들의 펜스 선수. 빨간 공이 살짝 맞았나요? 예.
아, 맞진 않았군요. 예. 네. 살짝만 맞아서 득점인데. 예. 정확하게 비껴치기. 비껴치기 득점이 이어집니다. 3이닝 공타 이후에 예. 네,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오랜만에 득점. 스코어는 9-3. 하얀 공 오른쪽으로 앞돌리기. 자, 지금 같은 배치에서는 짧은 쪽으로 시도를 해야죠. 자, 약간 두꺼운 두께에 맞았는데. 네. 아하, 실패. 일목적구에다 하얀 공이 먼저 내려오고 내 공의 각도. 지금도 이 정도면 사실 밀림이 생기면서 각도가 조금 늘어지거든요. 예. 그렇지만 지금처럼 확실하게 또 짧게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회전이 부족합니다. 레펜 선수의 뭐 추격 의지가 상당히 지금 많이 꺾여 있는데요. 좀처럼 지금 구사한 공들이 다 실패를 하고 있죠. 예. 지금 이 공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빠르게 결정을 하고 시도를 했는데, 자, 놓칩니다. 김재근. 정확하죠? 이제 두 자릿수 득점. 빨간 공보다는 노란 공 일목적구. 옆돌리기가 양방향에 있는 배치가 되겠습니다. 김재건 선수. 키스가 번호주고. 조금 더 없는 쪽으로. 그렇지만 아, 짧아졌네요. 한 점만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의 여지가 지금 생기고 있는 예. 김재근 선수인데, 처음 뭐 결승 진출이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12이닝에 접어들었습니다. 대회전인데 지금 터치가 그렇게 좋은 터치가 아니었거든요. 자, 언제 볼이 짧아지면서 득점으로 4-10. 정말 가볍게 밀어줬는데, 또 이렇게 진행이 될 때는 네, 굴러갑니다. 예. 오히려 제가 지금 선수들 이렇게 터치하는 모습 보고 걱정이 먼저 앞서네요. 그만큼 지금 상당히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레펜 선수가 그래도 쫓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아, 놓쳤어요. 평상시와는 다른, 정말 분명히 뭔가 다른 스트로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죠. 이제는 표정이 좀 일그러졌습니다. 네. 레펜스 선수. 감정도 조금씩 격해지고 있고요. 지금처럼 이런 상황은 평상시에 보기 힘든 예. 모습이죠. 레펜스 선수가 특히 감정 표현 잘안 하잖아요. 네.
대회전 잘 가고 있는데 득점 연결.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대회전이었는데 김재근 선수 풀어냈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실패. 한 점만. 양 선수 오늘 경기 들어서 가장 저조한 흐름. 네. 하지만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쵸. 김재근 선수는 어떻게든지 이번 세트에서 지금 마무리 지려고 최대한의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완벽하게 득점으로 계속 연결이 되지 않고 있지만 철저하게 레펜 선수에게 좋은 공을 주지 않겠다는 그렇습니다.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아주 잘 죽여냈죠? 내려와서 풀어냈어요. 득점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무너질 것 같았던 지금 레펜 선수 어려운 공도 하나 해결했기 때문에 예. 이런 득점들이 한두 개만 더 나오면 기회가 더욱더 생깁니다. 자, 완벽하게 끌어줬죠. 이렇게 진행이 되면 키스의 위험이 없고, 안 들어갔어요. 한두 번만 더 나오면 되는데, 너무나 잘 구사가 됐던 지금 이 옆돌리기가 빠져나갑니다. 힘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점점 짧아지는 진행. 예. 결정적인 기회가 김재근 선수에게 갔네요. 자, 빗겨치기로 코너까지 갑니다. 득점. 12위부터는 계속 한 점씩만 득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11대5. 직접 감아치는 뒤돌리기죠. 오.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5천원 만에 멀티 득점. 지금도 일목적으로 빨간 공 얇은 두께였죠. 내려가지 예. 못하는 두께로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이제 각도 형성을 시켜내는 예. 자, 뒤돌리기인데 김재근 선수의 또 멋진 모습 보였습니다. 두께를 맞춰놓고 이제 스피드 사용. 순간적으로 마지막에 큐가 살짝 비틀어지면서 얇은 두께 예. 맞아버렸죠. 뒤돌리기 대회전으로 레펜스의 14이닝 자 마지막 한 번 더 키스 빠지지 않네요. 예.
김재근 선수의 결승 진출이 눈앞에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상황. 네. 단 두 점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배치라면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고 봐도 예. 되는 그런 배치가 나와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짧은 쪽으로 시도를 했고요. 예. 놓치지 않습니다. 네. 14대 5. 이제 한 포인트. 매치 포인트입니다. 매치 포인트. 김재근 선수. 결승이 눈앞에 보입니다. 예. 아내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좁은 쪽에서 바로 시도하죠. 매치 포인트. 자, 얇은 두께 내려왔는데 아, 놓쳤네요. 못 끝냈어요. 애들의 펜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 한 포인트는 잘 안 나오기도 하는데 김재근 선수가 원했던 두께보다 너무 얇은 두께에 맞으면서 예. 실패가 되는 장면이 나왔고요. 자, 마지막 같은 기회에 자, 뱅크샷. 아, 빠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매치 포인트. 네, 펜스 선수도 지금 정도면 이제 패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시간대인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기회가 오길 바라겠죠. 예. 자, 더블 쿠션. 네, 자, 잘 내려갔는데요. 올라오면서 아, 벌어졌습니다. 부족해요. 김재근 선수의 공격 실패. 지금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각도. 아니라면 좀 더 얇게 약간의 더 스피드가 필요했던 더블 쿠션. 예. 뭐 세밀한 공격을 해봤는데 참 마무리가 어렵네요. 공 두 개는 모여 있고.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애들의 펜스. 레펜 선수도 이렇게 경기가 안 풀리는 상황이 정말 보기 힘든 네, 지금 4세트 모습인데 그렇죠. 16이닝인데 5점밖에 득점을 못했어요. 예. 그만큼 뭐 심리적인 압박이 큰 레펜 선수의 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회전 이용하지 않고 자, 정확하게 입사반사로 시도인데 아, 아, 놓쳐요. 세 번째 매치 포인트.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죠. 예. 평소 같은 느낌이었으면 입사 반사 이 정도는 어찌 보면 좀 기본적으로 해결이 됐을 텐데. 네. 그렇지만 첫 순간에는 이렇게 실수가 나올 수가 예. 있습니다. 자, 이제 매치 포인트. 자, 비껴치기. 마무리 포인트 네. 들어갔습니다. 김재근 선수가 세트 스코어 4대1로 애들의 펜스를 물리치고 PBA 투어 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첫 번째 결승 진출을 이끕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제목 김재근 선수가 손쉽게 4대1로 이긴 거 같이 보이지만 예. 정말 힘든 승부였어요. 그렇죠. 어렵게 올라왔고 또 결승까지도 진출을 하게 되는 김재근 선수. 1, 2세트가 모두 15대12의 스코어였잖아요. 네. 접전의 접전 경기였는데 결국 승자는 김재근 선수였습니다.
김재근 선수가 드디어 이제 결승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예. 그간 참 PBA 투어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서 본인 스스로도 좀 아쉬운 면이 있었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린 끝에 이번 2022-23 시즌에 드디어 결승 무대를 받게 됐습니다. 네. 그런 또 도전의 결과가 이런 좋은 결실로 만들어졌고, 예. 자, 오늘 결승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앞으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조금 컨디션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조절 잘해서 결승 무대에서 지금과 같은 또 좋은 모습으로 우승까지 한번 거머쥐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네요. 네.